안녕하세요, 짜크팟입니다. 오늘은 할로윈데이를 맞이하여 호박떡을 만드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재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호박, 찹쌀가루, 전분, 건포도, 파탄금, 설탕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단호박을 잘게 썰어주세요. 호박을 찜기에 넣어 푹 쪄주세요. 쪄진 호박의 물기를 빼주세요. 푹 익은 호박을 주걱으로 으깨주세요. 으깬 호박에 설탕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 다음 찹쌀가루 200g과 전분 50g을 넣고 치대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노란 색상이 나오면 됩니다. 반죽의 모양을 잡고 일정한 크기로 나눠주세요. 저는 이 반죽을 10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반죽을 납작하게 펴서 파탄금을 넣고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쑤시개로 눌러 호박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동그랗게 만든 반죽 중앙에 건포도를 꽂아 호박 꼭지를 만들어주세요. 예쁘게 만든 떡반죽을 찜통에 담아주세요.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찜기에 물이 끓으면 찜통을 찜기에 넣고 15분 동안 쪄주세요. 15분이 지나면 5분 동안 뜸을 들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도 예쁘고 맛있는 단호박떡이 완성됩니다. 언택트 시대에 집에서 호박떡을 만들어서 할로윈 분위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